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내가 묻는 건 이 X호가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 X호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 2위를 차지한 사자성어는 적반 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십시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안 받으면 그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도대체 특검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또 조건을 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또 검찰에서 아주 주구장창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면서 하다가 공수처로 넘긴 고발사주도 끼우자고 그래서 전 자신 있으니까 얼마든지 끼워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안 받아요 또.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정적 중범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내세워 되겠습니까? 예? 대소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예? 그게 정상적인 정당 맞습니까? 예? 예. 완전히 망가졌죠. 오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에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즈음하여,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범죄 의혹이 있다면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권력, 그 누구라도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이 국민적 관심사고 특검 수용 여론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비켜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가 누차 언급한 바 있듯이 죄가 있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합니까? 저는 구국의 결단으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악법, 몰카 공작, 우는 말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이랬다면 땡전 뉴스가 땡윤 뉴스로 부활하고 노태우가 한동으로 둔갑해 2024년 서울의 봄을 유린하겠다는 국민적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측근 아들까지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고 구속된 전례대로 대통령의 아내까지 법 앞에 예의 없다는 사법정의 수혜자로 기억됐으면 어땠을까? 절대 권력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모두 다 예라고 외칠 때 아니오라고 외친 강단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범죄 혐의가 국힘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만 보이질 않는 것인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에게 용기 내어 말할 충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개탄하게 됩니다.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면서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국힘당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까? 국힘당이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김건희 특검은 진작에 끝났을 일인데 이제 와서 총선이 어쩌고 득표가 어쩌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궤변입니다. 때마침 디올 명품백 사건이 터져 국민들은 디올 합니다.